지난주에 손가락 때문에 대학병원에 찾았어요. 대학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병이 정확히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이래요. 개인 신경과에서 진료 의뢰서 딱 떼고 정확히 알았어요.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, 아니 키보드 깔짝깔짝하는데 이 병이 걸린다고? 그래가지고 처방을 받았는데 총 5가지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. 5주 동안 1주씩 해가지고 5종류의 약을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다른 약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주 동안 5가지 약을 먹고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시고요. 근본적으로 이 병을 해결하려면 요거를 하면 안 된대. 요 병이 나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걸 안 하는 거래. 근데 문제는 요 5가지 약 중에 듣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대. 해결 방법이 없대. 그래가지고 좀 뭐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데,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첫 번째 약은 다 먹었단 말이에요. 조금 나아지긴 했어.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100% 나아진 건 아니고 한 20, 30% 나아진 것 같고, 정확히는 5일 먹고 이틀 쉬는 건데 제가 화요일날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또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두 번째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. 뭐라도 하나 좀잘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? 리듬 게임 없으면 못 사는 사람한테 리듬 게임 하지 말래요. 아, 그래가지고 아니 뭐첫 번째 약을 일단 듣기는 듣는데 아직 부족해. 아직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4개의 약을 다 먹어봐야죠. 제발 뭐 하나라도 들어라. 네, 아무튼 그렇다고요.